누구한테 뺏겼나, 누구한테 갈취당했나, 금전의 손해도 자꾸 있으면서 그게 내 한이야. 맞아요. 어쨌든 그건 과거다. 우리 언니가 금전의 손해수를 봤지만 내가 앞으로 그 이상 벌어서 가지고 오면 그것 또한 나한테는 위안이 될것 같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대신에 우리 언니 입장에 보자면 신과물이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심리 상태가 힘들고 자꾸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잘 가다가도 누가 딱 와갖고 막아버리고 누가 딱 와서 막아버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사주다. 그래서 38살까지는 솔직히 굴곡이 많아야 돼. 그럼 따지고 보면 내년이야. 내년까지는 우리 굴곡이 내년이지. 많지만 올해 내가 사업을 벌린다라고 했잖아. 언니가 사업이 궁금해서 왔다며. 해도 됩니까? 나 이제 할 건데 어떨 것 같습니까? 라는 건데, 네. 우리 언니가 이게 좀, 좋네요. 차릴 거면 요번 연도에 차릴 거야? 그러니까 그한 곳에 딱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돌아 팝업 스토어 아세요? 알죠. 백화점 아울렛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닐 건데 이제 그 주얼리 막사다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진주 원석 막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도 판매 좀 해보려고 머리띠 뭐 헤어핀 뭐 그런 근데 거. 우리 언니 희한하게 7, 8월부터 좋은 기운이 들어와요, 올해. 나 양력으로요? 예, 진짜? 양력으로. 와. 그래서 남들은 언니 피서 갈때 언니는 일하기 바쁠 것 좋아요. 같고 예, 바빠야죠. 나도 놀러 가고 이미 싶다라고 시작한 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꽃필 때 진짜 노란 꽃 피고 빨간 꽃 피고 핑크색 꽃 피고 할 때부터 내가 진짜 움직이실 거래. 그리고 우리 언니가 처음에는 불안하게 맞아. 느껴지는 게 그래요. 맞아. 있었어. 그치만 희한하게 내가 바빠. 뭔가가 한 번은 될 거다. 진짜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언니 마음속에 불안은 하는데 뭔가 모르게 한 번은 될것 같은데 다시. 다시 한 번은 될것 같다. 자꾸 이런 감정이 생기면서 불안한 거야. 맞아요. 저 혼자 가니까 뭔가 되게 외롭고 공허하면서도 누가 같이 옆에 같이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혼자 다 준비하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그치, 그치. 좀 누구랑 같이 딱 조금 나를 조금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좀 버팀목 근데 이런 언니는 누구랑 동업하면 안 돼요. 그냥 혼자 가는 것도 좋은데 그 외롭고 쓸쓸한 그 마음 있죠. 네. 그게 왜 그렇게 막 오는지 모르겠어. 막 눈물도 났다가 막 혼자 이게 외로워. 언니가 그동안에 쌓아놨던 감정들이 있잖아. 그게 터지는 시기는 맞아요. 근데 좋은 게 오히려 언니 움직이세요라는 공수 안 내뱉게 언니가 움직일 계획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 입에서 미안해 이런 말 해서 그냥 동자랑 같이 가. 동자? 동자 어디서요? 몰라, 언니를 보는데 갑자기 동자가 아, 생각나면서 진짜? 아니 옆에 동자 있는데 그 동자 믿고 언니 가갖고 이쁜 것도 만지고 아기자기한 것도 만지고 하면서 열심히 팔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신과물이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그치? 동자가 옆에 딱 하니 나 준비됐는데 이러고 있어. 진짜요? 뭔가 양손에 이걸 들고 있어. 그래서 우리 언니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언니 인간인 혼자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맞아요. 이제 힘듭니다, 진짜. 따뜻해지고 이제 뜨거워지고 할 때는 너무 좋겠지만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는 또 다시 하강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그 언니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 자체가 액세서리 위주면 우리가 원래 봄에 액세서리를 많이 아니 봄 여름에 액세서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가 피크야 사실. 맞아요. 그래서 뭐 가을 겨울은 좀 떨어진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운기에서도 우리 언니 운기에서도 다시 내가 막 왕성하게 활동하다 갑자기 푹 꺼질 때가 있을 거야. 이걸 언니가 이겨내야 돼. 진짜요? 잘 나가다가 우리 언니가 한 번씩 확 다운돼. 체력적으로 딸리나? 체력이다라기보다는 살아야지. 감정. 왜 우리가 의욕 높일 때 불같이 막뭐 하려다가도 이게 식어버리면 아 귀찮아 이렇게 되잖아. 우리 언니가 그게 한번올것 같아. 음력으로 9월. 9월달에. 그때 고비만 잘 넘기시면 우리 언니가 그래도 지금 뭐 이거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언니가. 맞아, 준비, 그전 회사도 막 2, 3년 거의 다녔고, 이거 막 하려고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나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잠깐 준비해서 언니가 시작하는 게 아니래 지금. 생각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나는 오히려 진짜 언니가 재미 볼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을 엄청 잘 벌어서 재미가 아니라 나 진짜 이거 하고 싶었는데. 나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만들면서 만들면서 와 재밌다. 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 것 같아 이번에는. 희한하게 좀 많이 팔아야죠. 어디서 팔 거야? 내가 가서 나도 액세서리 좋아하니까 팔아. 아 진짜요? 오세요. 제가 돈을 많이 드릴게.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나는 우리 언니가 그냥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아 진짜? 그 앞전 10년 동안 그냥 앞날에는 내가 진짜 이게 나한테 이렇게 겪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쉽게는 남들은 이렇게 쉽게 겪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이럴 정도에 대한 언니가 굉장히 회의감이라든가 상실감 막 그런 게 너무 힘들었다면 사람도 못 믿겠잖아. 이런 걸 어쨌든 겪고 나니 그랬다면 이제는 언니 그거 하면서 뭐 핸드폰으로 계정 뭐 만들어서 알릴 수 있는 것도 언니 해봐요. 같이. 그런 게 있어요. 그 뭐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언니가 일기 쓰듯이 매일매일 요즘에 뭐 그 있잖아. 사람 스타 그거. 인스타 그런 거. 그런 거 해서 매일 언니가 만들고 올리고 판매하는 거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재미로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에 그냥 일기 쓰듯이 그렇게 하면서 하시면 언니가 외부적으로도 알려지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알려져서 오히려 이렇게도 전화 올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좋다. 진짜 그냥 한 가지만 보고 가지 마시래. 그렇다고 해서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하게 이렇게 하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뭐 DM으로 문의 받아서 이번에는 어디서 하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막 이렇게 한다든가 공지 올려놓고 주문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이게 언니 듣기 좋은 소리를 일부러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보여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 진짜요? 게 우리 언니가 의욕만 넘치게 막 뭔가 해줘요. 아, 저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의욕 넘치게? 그러면 잘 돼. 아,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나 그런 신 갖고 없는 거 거짓말은 안 해. 나 옆에서 동작을 막 이러고 있다니까? 응원한 듯이? 진짜요? 손에 뭐를 이렇게 들고 있어. 언니 뭐 팔 거야? 저요? 액세서리 이런 거 다? 귀걸이랑 뭐 크리스탈, 뭐 진주, 진짜 있죠? 그런 거랑 원석이랑 그리고 머리 헤어핀이랑 브로치라도 그런 것들 있죠. 몰라 이렇게 해서 옆에서 막 응원하듯이 나도 갈 거야. 이러고 있어 진짜로. 어디세요? 여기 있나? 그러니까 그게 뭐 언니 옆에 뭐 실려서 따라다닌다라기보다는 언니를 도와줄 수 있는 신적인 존재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속으로 겁내하지 말고 옆에는 누구는 밀어주고 누구는 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나는 없어 이런 생각도 하지 말으래. 이게 꼭 뭐 그러면 나도 겉으로 보면 나 혼자야. 근데 나는 나를 옆에서 밀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신명은 겁나 많아. 아 진짜?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든든한 거거든. 뭘 해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차이고 마음가짐의 차이니까 꼭 사람이 없다 해도 언니 마음이 채워지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말했던 거 아까 언니가 앞전에 금전의 손해를 엄청 크게 보셨지만 앞으로 그거에 대한 보상처럼 앞으로의 금전운도 좋아요. 아 진짜요? 제발 좀 잘 벌었으면 좋겠어. 이해 가시죠?